자기가 밝아질 수 있는 최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전적으로? 네. 피부나 아 여기 여기 피부를 보시면 됩니다. 고마워 조소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한 TV에 아주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자, 피부과 전문의이자 유튜버시죠. 청담 글래시 피부과의 주홍진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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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원장님 그 의사 100명 중에 피부과 의사가 두 명밖에 없는 피부과 네. 전문의 주홍진입니다. 네, 원장님 또 유튜브도 하시잖아요. 네,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네. 구독자 23만 명으로 한국 피부과 의사 중에는 구독자 수가 1위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오늘 대단한 분 모셨는데요. 그만큼 저희가 또 오늘의 정말 주제를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뭐냐면요, 연예인처럼 피부 하얘지는 법. 네, 맞습니다. 원장님도 피부 하얘신데. 네. 네. 어떠신가요? 정말 뭐 많이들 여쭤보시죠? 네, 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네. 어떻게 연예인처럼 피부가 하얘질까요인데요. 네. 아무래도 청담동 피부과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네. 많이 오세요. 오. 이제 다들 이제 피부 하얀 연예인이라고 하면 네. 가수 아이유님이나 태연님 아, 보시면 네. 초반에는 피부톤이 조금 어두우셨는데 네. 요즘 정말 하얘지셨죠. 오. 그래서 이게 진짜 가능한지 일반인 분들도 많이 물어보시고요. 심지어 이제 사업 하시는 남자 대표님들도 네, 네. 그런 미백 시술 받고 싶다고 많이 찾아오시곤 합니다. 아 진짜 그럼 정말 궁금한 게 그냥 한번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하얘질 수 있는 건가요? 아, 네 하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흑인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백인처럼 피부톤이 밝아지긴 어렵겠죠. 그렇죠. 이렇게 본인의 피부가 하얘질 수 있는 정도는 사실 유전자가 네.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 유전자. 근데 원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네, 네. 흑인과 백인 중에 네. 멜라닌 세포의 숫자가 네. 더 많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흑인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 네. 네. 놀랍게도 흑인, 네. 백인, 동양인 모두 멜라닌 세포의 숫자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멜라닌 세포 안에 있는 멜라닌 색소의 활성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피부색, 피부톤이 결정이 됩니다. 아, 활성도의 차이군요. 네. 네. 그래서 흑인은 동양인 백인보다 활성도가 높기 때문에 피부가 더 까매지는 거죠. 아, 그러면 그 활성도를 낮추면은 피부가 하얘질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미백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을 하고 네. 미백에 도움이 되는 피부과 시술을 하면 네. 내 피부 톤이 좀 더 밝아지고 하얘질 수 있다는 거겠죠. 동양인은 백인과 흑인의 중간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생활 습관과 피부과 시술에 따라서 더 하얘질 수 있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피부가 하얀 연예인분들은 네. 이렇게 스스로 생활 습관을 열심히 하시고 피부과 네. 시술을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유전자에서 피부가 밝아지는 최대치를 끌어올리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궁금한 게 그럼 자기가 밝아질 수 있는 최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전적으로? 네. 최대치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정답은 네, 바로 네. 이렇게 팔 안쪽 피부나 아, 여기 배 피부를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팔 안쪽과 이 뱃살의 피부는 네.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노출하지 않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평소에 햇빛의 자외선에 의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네. 타고난 내 본연의 피부색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안쪽을 지금 보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최대한 이렇게 하얀 피부로 최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은 미백 화장품입니다. 미백 화장품. 미백 화장품의 가장 핵심 성분은 바로 비타민C인데요. 비타민C는 가장 오래 연구된 미백 성분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이제 비타민C 화장품 뒤를 보면 비타민C라고 적혀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 예, 예. 주로 L-아스코르빌 엑시드라는 표현을 쓰고요. 아스코빌 땡땡땡이라고 쓰여진 경우는 대부분 비타민C 유도체라고 해서 비타민C 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걸 보시면 비타민C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알겠군요. 네. 네. 그게 그 이유가 비타민C는 빛과 산소에 취약하기 때문에 네. 순수 비타민C 형태를 넣으면 화장품에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그 아스코빌 땡땡땡이란 형태로 변환을 해서 화장품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 네.
이제 비타민C 제품을 쓸 때 또 주의할 점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저는 타고난 민감성 피부 타입이라서 네. 너무 좋다는 비타민C 미백샘을 발랐는데 얼굴이 너무 따갑고 빨개지는 거예요. 열심히 제가 과학 논문을 찾아봤더니 네. 이제 비타민C가 효과를 보려면 이제 산성이어야 되거든요. 산성은 따갑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민감성 피부인 경우는 비타민C 세럼이나 화장품을 바를 때 피부가 따갑고 빨갛게 홍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감성 피부 타입이신 분들이 네. 이런 미백 비타민C 화장품 바르는 방법을 제가 닥터주디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으니 네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것도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비타민C 화장품이 자극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자극 없이 할 수 있는 비밀 화장품 네. 뭐가 있을까요? 우리 예전에 쌀뜨물로 세안을 하면 피부가 하얘진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예, 네, 네. 바로 그 성분인 비타민 B, 나이아시나마이드입니다. 아, B3? 네, 네, 맞습니다. 역시 멜라닌 활성도를 낮춰서 미백 효과가 있는데요. 비타민C와 다르게 중성에서도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 타입에서도 좀 더 자극 없이 바르실 수 있습니다. 사실 화장품도 중요한데 또 먹는 영양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 이동환 원장님께서 이미 답을 알고 네. 계실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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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백 영양제 중에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바로 비타민C입니다. 아, 먹는 비타민C. 네. 맞습니다. 네. 많이 경험해보셨죠? 환자분들 통해서. 아, 그죠. 네. 저는 저희 피부과에 오셔서 미백 레이저 해주세요 하는 분들께 꼭 약속을 먼저 하고 하는데요. 집에서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C 미백 화장품을 바르시고 미백 영양제 비타민C를 꼭 드셔야지 제가 미백 레이저를 해드린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게 다 같이 한꺼번에 해야 그죠. 효과가 네. 확실하게 나타나는구나. 제가 아무리 네. 미백 레이저를 열심히 해드려도 네. 집에서 미백 화장품도 안 바르고 햇빛 쬐고 그러면 밑빠진 눈에 물 붓기기 때문에 저는 먼저 약속을 받고 네. 안 하신다 그러면 레이저 안 해드립니다. 유사촌도 요즘에 많이들 챙겨 드시잖아요. 네. 네. 글루타치온도 비타민C처럼 네. 항산화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활성산소를 줄여주기 때문에 자외선으로 받는 활성산소를 줄여주기 때문에 미백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글루타치온과 이제 비타민C 모두 함께 드시는 건 도움이 되지만 이제 글루타치온의 이제 영양제 제형에 따라서 흡수율이 간혹 떨어지는 경우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글루타치온을 먹는 것보다는 주사로 맞는 게 흡수율이 좀 더 빠르고 효과가 좋으실 수 있으세요. 글루타치온 주사는 그냥 발효혈관으로 들어가니까 효과는 좋겠네요, 당연히. 네. 그 주사 한때 막 유행했잖아요. 그쵸. 미백 주사, 백옥 주사 이런 별명 붙어서. 맞아요. 많이들 맞으러 오시나요? 네, 그게 네. 한때 이제 비욘세 주사라고 네. 해외에서도 이제 네. 미백에 도움이 되는 주사라고 해서 많이들 찾아오시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효과를 보시려면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최소 10번 이상, 3개월 이상 꾸준히 맞으셔야지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네. 이 모든 게 다 그렇듯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효과가 좋은 건 없죠. 그런데 글루타치온 주사가 특별히 효과적인 분들은 보통 약간 술을 많이 드시는 소위 술톤을 가진 이런 피부톤이 어두운 남자분들에게 효과가 좋은 경우가 있어요. 아, 또 그래요? 네. 근데 하지만 나는 백옥 주사 막 10번 맞았는데 효과가 없어.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비타민C 가장 이제 미백에 효과적으로 알려진 비타민C와 다른 다양한 비타민이 들어간 복합 비타민 영양수액을 맞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가장 정확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너뷰티 검사를 통해서 내 몸에 부족한 비타민이 뭔지 알고 그걸 채우시면 효과를 더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하는 이제 글래시 이너뷰티 검사를 통해서 비타민이 몸에 부족한지 어떤 비타민이 부족한지 보고 그거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비타민C는 검사 없이도 제가 무조건 미백을 위해서면 권해드리는 영양제입니다. 체계적으로 딱 검사하셔서 하면은 또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구나.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뭐 이런 미백 화장품도 좋고 글루타치온 영양제도 좋고 비타민C도 좋은데
또 병원에서 받는 시술도 중요하잖아요. 네. 네. 궁금합니다. 어떤 시술이 또 미백에 도움이 되는 건지. 네. 가장 많이 알려진 미백 피부과 시술로 소위 네. 레이저 토닝이란 게 있는데요. 네. 근데 레이저 토닝 나는 뭐 10번, 20번, 30번 했는데 미백 효과는 잘 모르겠고 오히려 피부가 민감하고 뭐 따갑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기존의 레이저 토닝 말고 소위 새로 나온 피코 레이저라는 것도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미백 스킨 부스터 레이저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미백 화장품의 성분들을 이제 피부에 흡수될 수 있는 안전한 형태로 레이저로 침투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피부 미백에 대해서 뭐 영양제부터 화장품부터 또 치료하는 방법까지 잘 알려주셔서 너무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원장님, 또 저희가 피부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와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우리 이동환 TV에서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미백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오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